아주 잘 알려지고 또 익숙한 그리고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이르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15장을 가장 복음의 진수가 녹아진 본문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과 방불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는 볼까요?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서부터 보면 열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아시는 대로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워지는 둘째 아들의 방탕한 이야기가 집에 돌아옴으로써 끝이 나죠. 이렇게 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 이야기가 한 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왜 순서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누구누구가 나왔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뭘 하러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우선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2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보통인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을 어떤 분들은 시기가 나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시기가 나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유대 정결법의 한 측면에서 이상히 여겼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전 존재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동일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에서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이런 행동을 전혀 선뜻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매우 구원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는 맥락이 되고 배경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2절을 전체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즉 여기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첫째 부류는 누구누구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중요한 배경적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부류는 늘 염두에 두고 본문을 쭉 읽어가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비유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비유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뭐 비유를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비유라는 단어가 단수로 돼 있어요. 자, 근데 비유가 지금 몇 개죠?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비유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단수인 비유라고 해야 됩니까? 예, 비유들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원문에도 단수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세 가지 비유가 사실은 무슨 얘기가 되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오늘 세 가지 비유는 일관되게 하나의 초점의 메시지가 있구나.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비유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유라는 단수를 썼어요. 저 4절을 볼까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몇 마리가 있습니까?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 본문 읽으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상식선에서 질문이 들어와야 됩니다. 야, 이건 좀 이야기가 안 된다. 왜냐하면 아니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는 목자가 제정신이냐.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원래 100마리 정도 규모가 되면 반드시 보조 목자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무책임한 목자가 아니죠. 예.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세밀히 살펴볼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도 이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해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띄워주세요. 18장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네, 여기에도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어떻게 했어요? 잃었어요, 잃었어. 근데 누가복음에 잃었다는 표현과 마태 기자가 쓴 잃었다는 표현이 문장 자체가 틀려요. 같은 본문인데 마태의 시각이 다르고 누가의 시각이 달라요. 마태는 어떻게 썼는가 하면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써요. 잃었다 할 때 플라나오. 이 말은 그 책임이 양에게 있습니다. 양이 자기가 실수를 해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써요. 아폴리미.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목자의 책임에서 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거예요. 다르죠? 내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요, 다시. 자, 마태는 이 잃었다 할 때, 길을 잃었다 할 때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누가는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마태는 양의 실수 차원에서 초점을 맞추었어요. 양이 그냥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그게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누가는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 잃어버린 걸 누구의 책임으로 봤다고요? 예, 목자의 책임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이 누가의 시각과 마태의 시각은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누가의 시각이 목자의 심정으로 글을 썼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보실까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설교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무슨 마음? 세 가지 마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찾습니까? 찾도록 찾아요. 찾다가 아이 도무지 안 되겠다. 뭐 내일 찾자. 뒀다가 찾자. 포기하자. 없어요, 그런 거. 찾도록까지 찾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누구 마음을 살포시 드러내는 겁니까? 목자의 마음을 대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요. 그런데 이 비유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등장을 하죠.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어깨에 맨다는 건 어깨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양을 찾아서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어깨에 메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양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 이게 원래 양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는 양의 책임으로 묻질 않고 누구의 책임으로 여겼어요? 목자의 책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양은 10m 이상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초근시예요. 잘 다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질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자의 형상 또는 모양을 보고 따라가질 않고 목자의 뭘 듣고 따라가죠?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총신대학을 다닐 때 그 건너편에 어느 집사님인데 양을 기르는 집사님 가정을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때 기숙사에 있을 때인데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양 젖을 사러 주전자 들고 갑니다. 500원에 한 주전자를 줘요. 우유보다 싸니까 그 길 건너서 그 언덕에 있는 집사님 댁에 양 젖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걸리 받듯이 주전자에다가 양 젖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노나먹군 했습니다. 그때 참 추억이 새로운데 그때 이제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드라마 가운데 그 당시 그 똑순이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양에다가 한 40~50마리 키웠는데 꽤 그래도 규모가 있었던 그 양치기였어요.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알고 집사님이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여기서 똑순이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똑순아 그러면 똑순이만 그러면서 고개를 나도 놀랬어. 비슷하네. 그놈만 고개를 딱 들어요. 그놈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르는 음성을 알아요. 사실은.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고개를 들지 않아요. 이제 여러 번 친하게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요. 처음엔 가니까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주인 집사님이 부르니까 들어요. 고개를 딱 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은 언제 눕느냐? 신기하게도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눕습니다. 첫째, 안전해야 눕습니다. 이놈이 겁이 많아요. 양들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해야 눕습니다. 주변이 불안하면 눕질 않아요. 두 번째, 양들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눕질 않아요. 이놈들이 늘 이렇게 몰려다니고 붙어다니니까 지들끼리 자주 싸워요. 막 머리를 들이받고. 그래서 어떤 관계적으로 불편하면 눕질 않아요. 세 번째, 파리, 모기, 곤충에 물리면 눕질 못합니다. 아주 예민해요, 이놈들이.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배가 불러야 눕습니다. 이게 이제 양의 눕는 네 가지 충족 조건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이제 길을 잃었을 때 상황이 어떤가 하면 밤이에요. 게다가 두 번째는 양은 스스로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집을 찾아오는 법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누가 찾아야 돼요? 목자가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목자는 선한 목자라 찾도록까지 찾습니다. 그 목자에겐
양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절대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찾도록까지 찾는데 양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추위, 굶주림, 두려움, 상처, 그리고 무척 지쳐 있습니다. 이 양을 목자는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어떻게 하자? 함께 즐기자.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세요. 함께와 즐기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들판에 놓여져 있었고 아무래도 보조 목자에 의해서 돌봐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잃어버린 양은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다. 정말 그 숫자가 딱 그랬냐? 그거는 우리가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99대 1은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과장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사법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면 정확해요. 그러면 99대 1이라는 것은 99를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를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죠. 하나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갖는 숫자적 의미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이 하나가 돌아와야 뭐가 완성이 돼요? 백이 완성이 돼요. 충만한 수인 백이 하나가 들어와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중적인 것이죠. 한 마리 양을 찾은 데 대한 즐거움도 있지만 동시에 찾음으로써 뭐가 완성이 된 거예요? 백이라는 숫자가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아직도 유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우리를 벌거벗은 채로 구원 얻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계속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돼요. 요즘 그런 생각을 혼자 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 이탈리아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 손에는 칼을 들려주지 마라. 춤과 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춤은 흥겹고 즐거운 것입니다. 칼은 위험할 수도 있고 매우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출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칼을 들려주지 말라는 말은 사실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성숙도라면 두 가지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랑의 깊이와 또 하나는 저는 유연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감대죠. 공감대. 보통 이제 교인들은 자기 영역에 밖에는 국한되어 볼 수 없는 제한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나무를 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전체 숲을 보는 통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초점이에요. 근데 대개 우리 육체가 늙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 늙어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복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보통 젊을 때는 눈이 근시입니까? 원시입니까? 근시죠. 그래서 가까운 것밖에 못 봐요. 저는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 초근시예요. 저는 원시가 아니에요, 아직.
돋보기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원시는 뭐죠? 멀리, 멀리. 나이 들면 뭘 뜻할까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진다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샘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는 말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경륜은 공부로 뛰어넘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 어른들 만나보면 요즘은 한 80대야 어른들이라고 표현이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뭔지 60만 대도 아직 애 취급받아요. 예. 아직 젊은 게 뭐 이래요. 예. 세상이 그만큼 이 텀이 달라졌더라고요. 어쨌든 신앙의 성숙도라는 것은 통전적인 눈과 사랑의 깊이라고 저는 봐요. 그 한가운데는 통전적인 눈을 가질 때 사람이 저절로 발생하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유연해져요. 아, 저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또 한켠에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넌 지저도 없냐? 예, 나이가 먹으면 지조가 없어져요. 아세요? 지조가 없어져요. 인간이 지조라는 게 그 알량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에 예수로 꽉 차면 되지 무슨 너무 지조가 필요합니까? 지조는 필요 없어요.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 지조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망신을 당해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주의 일이 되면 그걸로 좋은 거고, 비 오면 비가 와서 좋은 거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 좋은 날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온통 그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각과 섭리에서 볼 때 아름답지 않는 날이 없고 아름답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저는 우리 그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황홀하게 보여요. 야, 정말 이쁘다. 정말 아름답다. 제 얼굴이 표정이 거짓말로 보여요? 이게 실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야, 진짜 매력 있다. 아름답다. 황홀하다. 이게 청춘의 매력이에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사불란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리원, 온리원이 되면 돼요. 베스트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소위 그 이익을 남겨야 되는 생존 경쟁 사회에서나 만들어낸 얘기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 99대 1 미미한 존재 같은데 그 하나가 있어야 1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미미하게 보이는 그분이 절대 미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 상대적으로 폄하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미미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두 번째 성경을 좀 볼까요?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 이제 알듯 모를듯 풀어내야 될 과제 하나가 있네요. 아마 이 본문을 많이 왔다 갔다 훑어보고 읽었어도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낸 성도는 많지 않으리라 봐요. 뭐냐면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근데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다음 두 번째 비유에도 나와요. 8절에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여기도 어떻게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찾아내기까지 찾아요. 또 찾아낸 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에도 혼자 즐깁니까? 함께 즐깁니까? 공동체성을.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자의 신학의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항상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는다 할 때는 누가의 신학적 관점이 뭔가를 전제하고 읽으면 해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항상 이 글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제자도 공동체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여기서도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자, 앞에 첫 번째 비유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또 10절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자,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왜 제가 건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다 싶은가 하면 생각해 보자고요. 양이 지가 돌아왔습니까? 목자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더 이해가 안 돼요. 드라크마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이 무슨 회개를 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주인이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앞에는 100분지 1이에요. 뒤에는 10분지 1이에요. 점점 숫자가 좁아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는 2대 1,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둘 다 이와 같이입니다. 그 이와 같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회개하여 죄인 하나가 돌아왔다 그래요. 드라크마가 갑자기 어디 구석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떼구르르 굴러서 짠 하고 여자 앞에 나타났나요? 아니잖아요. 양도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았고 드라크마도 여자가 찾을 때까지 찾아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두 비유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자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가 로마서의 기록대로라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죽은 사람이 회개를 해요? 그러면 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살려놓고 구원을 시킨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런 식의 그 교훈을 받아왔어요. 저 앞에 있는 100m 앞에 미루나무까지 뛰어갔다 오면 살려줄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득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일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사실 뭡니까? 죽어있는데 살려놓고 뛰어갔다 오면 회개시켜줄게.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그 주체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찾는 이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 찾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주체와 주권마저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 쪽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나머지 10분 동안에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를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십시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것은 뭐냐면 상속분을 달라는 얘기예요. 유산을 달라는 얘기예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는 유대 사회에 사실상 있을 수 없는 폐륜적 요구예요. 예? 폐륜적 요구. 이런 아들은 신명기서 21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 동리 장로들이 발견할 때에는 그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안 믿는데 우리 신명기 21장 빨리 찾아보세요. 이런 아들은 어떻게 처단하도록 돼 있는가? 아들들 잘 들어요. 21장 자 18절부터 그냥 읽읍시다. 자 18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다 같이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이같이 너희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지 몰골로 변한 이 아들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뭐죠? 뛰어요. 아들을 향해서 뛰어요. 죽이려고 뛰는 게 아니라 뛰어서 제일 먼저 그 아들을 끌어안아버립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모시 켈러가 쓴 그 프로디갈 갓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티모시 켈러는 어떻게 이해를 갔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여기 헤프신 하나님, 프로디갈이라는 말이 헤프다 그 뜻 아니에요. 헤프신 하나님, 뭐가 헤프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이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털어먹고 돌아온 아들을 먼저 달려가서 혹이라도 동리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되어 돌 팔매질을 맞을까 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덮어버리고 안아버립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세밀히 이 아들의 행동거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제 재산을 챙겨줬어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곳으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먼 나라로 가는 것은 이방 땅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시 돌아올 마음 없이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웬만한 개인적인 아주 극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먼 나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몫을 챙겨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고 그는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진행되는가를 잘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그 앞에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 비로소 궁핍했다는 말은 그제서야 빈털터리가 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둘째는 완전히 아버지랑 독립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건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낭비와 방탕과 허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끝은 자기 자본은 한계가 있잖아요. 궁핍이 드러난 겁니다. 아, 내 자신은 유한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 한계 지점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자기 모든 내면의 실태가 드러나버린 거예요. 궁핍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심지어는 뭘 치게 됐어요? 돼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뭡니까? 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유덴자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조각물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언젠 저녁 시간에 한번 보여줬죠? 돼지가 이렇게 누워 있고 그 밑에 이 카파를 쓴 유대 아기들이 돼지 젖을 빨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유대인들을 가장 모독하는 조각물입니다. 그걸 유덴자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서 그 돼지 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16절. 그가 그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도 도울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은 도망길에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길 가다가 밤을 만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늘 아래 아무도 그와 함께할 이가 없었다는 가장 고독한 상황을 그렇게 그림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17절을 회개로 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보냐 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에이스 헤 아우톤 데 엘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회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제서야 자기 몰골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제서야 자기 궁핍한 몰골을 그제서야 확인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인생으로 말하면 아주 바닥을 친 자리에 나락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이에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 궁핍과 가난을 통해서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거는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회개할 자격도 없고 사실 이것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정황 자체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다 털어먹고 돌아올 걸 사실은 알고 준 겁니다. 여기 이상하게 물어야 될 시작점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는 과연 이 아들의 결말을 모르고 줬을까 알고 줬을까?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알고 준 겁니다. 저놈의 자식 저거 다 털어먹고 결국 돌아온다. 결국은 아버지 예측이 맞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다 같이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서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그냥 한 번만 입을 맞춘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랐어, 자랐어, 자랐어. 이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그냥 모든 미움도 다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섭섭함도 다 사라진 거예요. 거기 무슨 논리가 있고 계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모든 게 사실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단숨에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보세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반성한 태도입니까?
사실 이 속에는요,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되게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 종입니다. 이놈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도 사실은 알량한 자존심이 이 아들의 고백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나름. 근데 아버지가 그 용서를 빌매 대해서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대꾸 안 하죠?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대꾸 안 할 때는 왜 대꾸 안 하죠? 말 같지 않을 때 대꾸 안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실지가 그런 개념이에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그럼 아버지가, 어, 그래, 내가 이제 철이 드는구나. 그래, 그러면 종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그래요, 아버지가? 예? 말 같지도 않으니까 종으로 써달라는 요구에 대꾸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태도를 보세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은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죠.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에 뭘 신겨요? 그 당시 맨발로 다니는 놈들은 종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바로 그냥 신을 신깁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신발 신어. 그 발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23절 송아지를 끌어다가 무슨 송아지? 이게 프로디갈 가시예요. 헤프신 하나님이에요. 뭐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다고 제3자의 눈에서 볼 때는.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는 그냥 이뻐 죽어요. 제가 여기 그림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침을 닦아주고 싶어요. 아버지 입가에 흘리는 침을. 그러니까 아들 하나 돌아온 걸로 이렇게 기뻐하세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시편에도 보면 그냥 잔이 아니죠. 넘치는 잔. 이것이 기독교의 속성이면서 아버지의 품성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여기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자?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24절에서도 우리가 먹고 어떻게 하자? 즐기자. 앞에 두 비유는 어떻게 하자? 함께 즐겁게 함께 즐기더라. 한 아들의 회복이 하늘에선 이런 큰 기쁨이 있어요.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집에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탕자가 또 한 명 있었어요. 한 놈은 바깥에 탕자였고 이 녀석은 집안의 탕자였어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 누굴까요? 2절에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떤 배경으로 시작했는가를 염두에 두라는 의미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기 맏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맏아들의 이야기는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고 내일 새벽을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네.